바닷길은 섬으로 향합니다. 먼 뱃길 끝에 다가간 그 섬은 지친 마음을 어루워줍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 만족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 섬에는 넉넉한 인심이 있습니다. 나랑은 까마귀도 밥도 다 먹여서 보내고 모든 것이 참 좋습니다. 이제 가면 바람과 파도 소리도 노래가 되고 슬픔도 가락을 맞추어 흥겨움이 되는 태도 군도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97km 떨어져 있는 흑산도. 흑산도에서 다시 남쪽으로 20km를 가야 만나는 섬 상태도입니다. 육지에서 아주 먼 낙도, 목포에서 여객선을 타고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를 거쳐 다시 한 시간여 더 가야 합니다. 상태도, 삼섬이 세섬이죠. 뭐 상태도. 서해 깊은 난바다를 지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섬. 여객선이 상태도 앞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종선으로 옮겨 타야 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육지 사람들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는 미지의 땅입니다. 먼 거리만큼이나 깊은 바다. 파도와 바람이 친구되어주고 그 흔한 갯벌도 볼 수 없기에 올곧게 바다에만 의지하게 되죠. 봄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달래도 캐고, 캐고, 달래도 캐고, 쓴바기도 하고, 쓴바기도 하고. 이맘때 상태도 마을 뒷산은 산나물이 지천이라지요. 일단 노래부터 한 자락 뽑는 흥겨운 윤순의 어머니. 깨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아따, 이렇게 산에 등산 겸해서 산나물도 캐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서 흑산도 아가씨를 한 곡 뽑았습니다. 샛불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겁나 기분이 좋네요. 비록 올라가는 길은 험해도 호미만 갖다 대면 봄나물 대표주자 산딸래가 한가득입니다. 몸이 아직 안 올랐는데 이렇게 허블었으니 오늘 참말로 잘 올랐구만. 진짜로 잘 올랐어. 이렇게 허블었으니 산나물이. 새생이라 불리는 약초도 상태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약초로도 쓰고 이렇게 데려서 먹고 나물에 먹고. 이거는 나물 묻혀 먹고 밑에 뿌리는 약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슴이 싸먹어도. 여기는 무슨 약초가 자연산 다 100% 사슴이도 싸먹고. 옛날에 언출이 그 해가지고 다 저런 목포로 팔려 흑산도 팔고. 농경지가 거의 없는 척박한 땅. 그나마 섬에 자생하는 갖가지 나무를 캐다 팔아 섬 살림을 꾸려가던 시절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라죠. 봄 되면 풀이 갖고 새끼들도 결치고 먹이고 모두 해놓은 것이 다 해나가고 늙은 사람도 먹고 살게. 나이 잡신 붙이. 많이 줄여서 해먹게 뭐.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야 이제 노인이. 우리 아가씨 때는 1년철을 했댔어요. 1년철을 이 풀을 탁 비어서 이 이제 서풍이 오면은
이 집을 다 따라가버려. 그렇게 이 단장을 싸웠어. 단장을 마당 앞에 하고 마당 앞에. 그렇게 뭐 놓을 시간도 없어. 일륜초라는 게 뭐예요? 일륜초가 이거 이제 이거. 그런데 상태도 어머니들 섬에서 하는 주된 일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다 했네요. 놀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작업도 하고 작업도 하고 참. 대형 망 들고 저 제주 회원님들 매나 망 들고 감시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전북도 따서 묵고 땄다 그러고 이제 갈래도 바람 불었고 수온이 올라가는 5월부터 물질을 시작한다네요. 알고 보니 해녀 3인방입니다. 낮은 수온 때문에 물질을 하지 못할 때라도 해녀들은 바다에 나갑니다. 가게비도 따고 홍합도 따고 먹고 해야 될 게 삶아 먹고 가봅시다. 아무 안 갖고 가고 봄나물 캐던 해녀 삼총사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형씨 서은이 이렇게 삼총사로 된 거고 해녀들 따고 잠수들 따고 모두 이렇게 하고 있어. 고마워. 우리 홍합이 갖고 올게. 오지마. 아이고. 검둥이 배웅받으며 나온 길. 배에 올라타자마자 노랫가락 흘러나옵니다. 거친 바다에서의 삶, 그 고달픔을 이기기 위해 노랫가락에 흥겨움을 실었다지요. 그 애잔함은 파도 속에 가득합니다. 상태도 바깥을 에워싼 기암절벽. 거친 파도와 바람에 의해 오랜 세월 다듬어진 비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다가 그냥 못 올라가고 바로 탁탁 선착해갖고 저 독축에 딱 터져버려요. 그런데 오리지널 용, 저거 진짜 좋은 용이에요. 갑시다! 파도를 뚫고 10분쯤 더 달려가면 자연산 홍합이 바위 전체를 덮고 있는 해녀들의 작업장에 도착하게 되죠.